네,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경북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, 즉 어제 하루 동안 50명이 발생했고 오늘 낮까지 안동에서 10명, 영주에서도 영주교회발로 초중학생을 포함해 7명이 더 나왔습니다. 정성에서는 현선홍협 조합장 부부와 이장모임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시군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. 한편 경북도청 5급 공무원도 대구교회발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확진자가 나온 본관 4층 직원 전원에 대해 도청마당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같은 부서원들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.